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특히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무들 좀 한번 보실래요? 저희 집 가든에 제가 이걸 좀 내리겠습니다. 저희 집 가든에 굉장히 많이 이걸 심어놨는데 지금 저쪽에도 지금 하나 가득 지금 해놨고요. 이게 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지금 자르고 있어요. 잘게.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부러진 뼈가 붙는다는 뜻의 접골목이라는 나무예요. 이거는 말리면 약효가 없어요. 말리면 약효가 없고 이렇게 생으로 써야만이 약효가 있다고 최진규 선생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건데요. 여러분 디스크로다가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많이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또 뼈가 부러져가지고 잘 안 붙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접골목이 정말 저는 추천드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아프신 분들이 20년 된 것도 있고 30년 된 것도 있고 뭐 엊그제 허리가 부러져서 아프신 분이나 디스크가 생기신 분이나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통증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골밀도가 없어서 뼈가 이 골다공증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홍화씨 아시죠? 홍화씨. 홍화씨의 껍질과 함께 다리시면 이 면역력이 약하면 이 뼈의 관절이 관절도 그렇고 뼈가 튼튼해지는 데는 홍화씨랑 같이 다려도 좋아요. 이거랑.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요것만 갖고도 저희 어머니도 이걸로 고치셨고요. 지금 이제 통증 뭐 완전히 고쳤다기보다 내가 살아서 뭐하니 죽어야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라고 늘상 말씀하셨던 저희 엄마는 이제 그런 말씀은 사라지셨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대소변도 받아내시고 그랬던 분인데 앉아서 저한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꾸준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 좋아지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구해서 드실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제가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딱총나무라고도 하고 이게 접골목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지금 산에 올라가시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많은 양을 구하실 수 있으면 좀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접골목을 저도 어저께 어르신한테 저희 가든에 있는 것 좀 벼달라고 그래서 동네 어르신이 이거 다 벼다 주신 거거든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이게 다듬고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최진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최고의 약재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좋고 또 위령선도 좋고 그 다음에 신경통에는 엉겅퀴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자리공. 여러분 자리공도 진짜 좋아요. 저기 대구에 계신 할아버님 이제 지금 이거 보시면 좀 했지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 90 넘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자리공을 하서 드신다고 그래서 정말 염려스러웠는데 그분이 드시고 진짜 허리는 나아지셨대요. 그래서 또 식혜도 자리공 식혜도 묵은지 침대에서 드셨고 식혜를 해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괜찮은데 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한테 그래서
좀 쉬셨다가 조금 다시 한번 해서 드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아 나 지금 젖골목을 해 먹었는데 정말 이렇게 좋다라고 또 연락 주시는 분, 또 시자떡을 해서 부쳤는데 정말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 댓글도 달아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이러면 저희는 정말 기쁘거든요. 여러분 이 젖골목은 제가 많이 있으면 봄에 다 분양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많은 분들께 분양해 드릴 수 있을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 가시면 이 젖골목 아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지금 채취하셔서 생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생으로 보관하세요. 생으로 보관하시는데 냉동고에다가 보관하세요. 냉동실에다가 그래놓고 이거를 저기 뭐 차로다가 끓여서 차로 끓이는 거는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차로 끓여 드시는 방법은 올려놨거든요. 펄펄 끓기 시작하면 그거를 그러니까 한 2리터짜리 하셨다가 반으로 줄이는 건데 약불에서 줄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줌 정도 넣으세요. 한 줌 정도 이렇게 한 줌 이렇게 한 줌 정도 넣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그 주변 분들 그 혹시 이 젖골목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꼭 구하셔서 지금 얼마가 들든 구해다 주세요. 수공비 드릴게요 하시면서 좀 주변 분들한테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저는 또 이 허리 아프고 또 무릎 관절이나 퇴행성 관절이나 뭐 고혈압, 당뇨 뭐 다 좋다고 그래도 저는 뭐니 해도 허리 아픈데 죽을 만큼 허리 아픈데 몇십 년 된 거래도 정말 고치려면 통증이 사라져요. 아프단 말이 없어지거든요. 정말 최고의 약재 이 젖골목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또 추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지 않는 그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